안녕하십니까. 네, 대사호TV 배달음식 리뷰 코너를 맡고 있는 황상군. 여러분들이 사오라고 알고 계시죠? 네, 사오. 오늘은 제가 네네치킨이라는 곳에서 제가 프라이드 플러스 콜라 1.5리터와 감자, 그러니까 감자튀김이죠. 세트를 한번 시켜가지고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배달을 한번 시켜볼 거고요. 한번 제가 배달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일단 지역번호 뭐 누르고, 전화번호 누르고, 자, 신호 가고, 자. 네, 여보세요? 네, 네네치킨이죠? 네. 여기 둔산동 1959번지 도시비 리뷰고 있고요. 예. 후라이드하고 콜라 1.25리터하고요. 그다음에 감자, 그다음에 예, 결제는 카카오톡 쿠폰 결제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현관 비밀번호는 샵 999 샵이고요. 네,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아, 배달료 1,000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세요. 네, 이제 배달을 시켰으니까 한번 기다렸다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배달이 오면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비주얼과 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배달이 왔고요. 새해 첫날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한번 언박싱 한번 개봉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구성은 이렇게 1.25리터짜리 이렇게 콜라도 왔고요. 그다음에 한번 짠 하고 열어보면, 자, 짠. 자, 바삭바삭한 프라이드 치킨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감자튀김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마스타 소스도 보이고요. 마스타 소스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무도 보이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소금, 맛소금 같죠? 그 다음에 뒤에 이건 매콤한 소스, 그거 찍어 먹는 소스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젓가락이 2개가 있고요. 구성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됐고요. 한번 비주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뒤이어서 먹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먹방에서 봬요. 자, 그러면 한번 네네치킨, 프라이드 치킨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뭐니뭐니 해도 치킨은 닭다리죠? 자, 먹음직스러운 닭다리에 한번 비주얼을 보시죠. 자, 새해 첫날 경자는 황금 쥐띠의 첫날 한번 첫 치킨 닭다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치킨 본연의 맛을 먼저 느끼려면 아무런 소스도 안 찍고 원래 있는 그 치킨 그대로 먹어봐야 돼요. 자, 치킨에 콜라가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콜라 원샷이죠, 남자는. 남자가 원샷이지. 남자가 원샷이지. 남자가 원샷이지. 자, 이번에는 감자튀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튀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감자튀김을 한번 먹어볼게요. 감자튀김도 되게 바삭하고 되게 맛있어요. 뭐, 무도 한번 먹어볼 건데, 저희 같은 상남자들은 그냥 손으로 먹습니다. 그냥 손으로. 되게 맛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맛있고요. 전체적인 네네치킨, 프라이드치킨에 대한 평은 이어서 총평 에필로그 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네, 새해 2020년 경자년 황금 쥐띠해 때 정말 네네치킨 맛있게 먹어봤고요. 참고로 이 네네치킨은 저의
구독자시면서도 저를 여러모로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서울에 살고 계신 유미유미TV님께서 저희 생일을 맞아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모바일 쿠폰, 그러니까 카카오톡 모바일 쿠폰으로 이렇게 생일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덕분에 먹게 됐습니다. 정말 뭐랄까 되게 맛있게 먹었고요. 일단 바삭바삭했고 그 다음에 기름이 눅눅하지 않아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감자튀김에 튀겨진 정도도 되게 좋았고 또한 함께 동북에서 왔었던 여러 가지 소스도 제 입맛에 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무도 되게 맛있었고요. 또한 뭐라 해도 이 프라이드 치킨은 아무래도 바삭함이 그 생명이겠죠. 배달 시간도 굉장히 신속했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2년 경자년 황금 집띠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먼저 드리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지금까지 저의 배달 음식 리뷰 네네치킨 리뷰를 봐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실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자동차 리뷰 및 맛집 멋집 리뷰 그 기타 여러 가지 리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대사오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